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유엔이 나서달라. 이런 용어들이 참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요구들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해서 정부가 월북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 씨의 가족들이 유엔의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회가 참이 보면은 참 우리가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거도 국가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들의 유엔의 공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오죽했으면은 탈북자로 내몰리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가족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유엔이 조사해달라, 유엔의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기한다. 이게 참 이해가 하기 힘들죠. 한 장의 신문에는 유가족의 형님 되시는 분이 중앙에 계시고, 또 왼쪽에는 이번에 초선 위원인 태영호 국회의원, 그다음 오른쪽에는 하태경 국회의원이 있어서 가진 기자회견의 사진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이 씨의 친행인 이래진 씨 55세 등 유족들은 10월 6일 날 오후에 하태경 그리고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서 피살된 이 씨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유엔이 해달라. 특히 토마스 킨다나 오해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 앞으로 작성한 조사 요청서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이자 약 36시간 동안 해상에 표류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도달한 그런 사람을 12발 총탄으로 무참한 살해한 사건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기관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것이죠.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될 마땅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의 이모 공무원을 월북자로 모니까 가족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죠. 이 나라의 해양수산부라든지, 이 나라의 해양경찰이라든지, 이 나라의 국방부라든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이 나라의 청와대라든지, 이 나라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유엔의 공식 조사를 요청하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진 시대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내려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4.15 총선만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에 들어갈 때 중앙 서버를 점거 보전해달라, 중앙 서버를 점거 보전해달라 수많은 그런 법원에 대해서 재검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중앙 서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점거 보전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져왔습니까? 그걸 그냥 폐기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딱한 사회가 됐구나. 유엔이 나서서 내 동생의 진상을 밝혀달라. 이 공무원 유족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 그렇게 청원을 할 정도로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씨 유가족들은 이 요청서와 함께 10월 5일 날 공개된 이 씨의 친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성한 자필 편지, 그리고 9월 29일 날 이래진 씨가 외신 기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등을 첨부해서 유엔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기록과 시신 훼손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정부 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세금 내서 뭐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게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지탱하니까 당연히 그들과 국민 사이에는 약조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하나같이 나서가지고 유엔에 조사를 해달라. 우리 선거가 부정이 됐으니까 유엔에 조사해달라. 우리 동생이 북한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유엔이 조사해달라.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월북했다고 믿겠습니까? 도무지 월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월북했다고 하니까, 그 월북자로 몰아붙이니까, 오죽답다고 했으면 유엔이 와서 조사해달라. 모든 게 다 거짓이고 위선이니까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거짓과 위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물론 진실 여부는 다음에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가서 밝혀지겠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은 거죠. 이 같은 이런 뭐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해양수산부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로도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사안이 터지면은 국가의 공적 기관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가게 됐냐.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되고, 자책하고 자책하고 또 자책해야 될 그런 참 일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한 것처럼 또 GONG 공TV도 후원으로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